3주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끝났습니다. 3주 다이어트 함과 동시에 근육과 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도록 이 공약을 제가 지키지 못할 시 면도기 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3주 동안 촬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운동만 했는데 오늘 그 결과물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르겠지만 일단 하란 대로 늘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인바디 한번 재볼게요. 인바디 좋아하니까. 오, 미쳤다. 미쳤다. 와, 와, 와 미쳤다. 와, 야. 고생했습니다. 와, 근육근육. 내 생각에 이번 몸으로 봐야 돼. 진짜 일단 체지방이 많이 빠졌거든, 덩어리가. 와, 비만 수치 봐봐. BMI? 과체중이었는데 지금 네. 이제 뭐야 표준으로 들어왔어. 22.3. 그렇네. 진짜 건강한 몸 표준으로 들어왔어. 와 미쳤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내일 바디 프로필 촬영할 때 그때 인사를 드리고요. 여러분들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드디어 바디 프로필 촬영입니다. 제 뒤에는 저의 스승님과 제가 사랑하는 햄버거집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왜 햄버거를 먹나요, 근데? 나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고칼로리 먹고 이따가 바디 프로필을 펌핑이 더 잘 올라와서 한번 경험시켜주려고 했습니다. 나 솔직히 여기까지 네. 기대 안 했지. 근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어. 아, 왜 도망가요, 형님? 콜라는 안 돼요, 형님? 어? 콜라? 콜라 안 되지. 드디어 제가 햄버거를 주문을 하고요. 트러플 머쉬룸 X에 소고기 패티 한 장을 더 추가해서 마요네즈는 양심상 빼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말하고 있는데 입이 쫙쫙 말라요. 미치겠어요. 여러분 햄버거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.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더 짜잖아요. 이렇게 해주었거든요. 아 개알미와 아 목말라. 너도 모르게 힘들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. 오. 불러. 오. 어, 뭐야? 혹시 평소보다 틀리지? 왜? 딱 들어오는 게. 오.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제 3, 4분 로딩을 하고. 뭐 하다가 하나 꽉 뜬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일곱. 여덟, 아홉, 오케이, 넷.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3주 바디 프로필 끝났습니다. 예.
제가 지금 바로 뭘 해야 될 거냐면요. 아시죠? 천국이다. 자, 와, 진짜 어떤 느낌일까? 덤벨. 자, 트레스. 갑니다. 아. 제가 사실은 이번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율쌤 형님 아니었으면 저 안 했습니다. 아 진짜로 너무 즐거웠고요. 마지막 날은 힘들긴 했지만 이제 운동하면서 제 인의 인생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제 인생에서 운동은 추가가 됐고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나 또 걸려고 합니다. 아니야, 말하지 마. 해야지. 야. 자, 다음 대회 준비하겠습니다. 아, 제발. 피트니스 대회가 있어서 다음 달에 그걸 한번 제가 신청해서. 다음 달? 너 설마 큰 그림 그린 거 아니지? 아, 그래야 돼. 자기 운동 쪽 들어와서? 아니. 내가 스킨이가 운동 보고 시켜가지고 물리치겠다. 이거. 그, 대부분은 이거 약간 그 약간 가격이 좀 올라가갖고 네. 뭐 해야죠. 하라면 해야지. 제 유튜브에 뷰티가 아니라 뷰티 헬스, 뷰티 피트니스, 뷰티 바이오로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로 이제 헬린이와 저희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이제 강제를 하셔야 돼요. 야, 뭐 얘기를 아 왜냐면은 솔직히 막지르네? 정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뷰티, 바이오, 피트니스, 헬스, 도토리, 다람쥐. 와 진짜 열정적이야. 뽐뽐다. 오케이. 시작. 아. 스타트. 바디 프로필 끝나고 드디어 정식적으로 쉑쉑버거를 먹게 되었습니다.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. 그 중에서도 짜라라라라라 쉑스택 패티 추가. 그리고 치즈 프라이.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.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. 여러분, 저 쉑스택 배터지게 먹었어요. 정말 행복합니다. 이제 운동하러 갈 건데요. 운동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. 오늘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. 짜장면도 먹고요, 고기도 먹고요, 참치도 먹고요, 초밥도 먹고요.